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멈춰버린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키를 더 키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유쾌 씨.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았군요. 하루 10분 팔굽혀펴기 운동으로 키를 키우고 있다는 고수 발견. 묶은 기대를 안고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았는데요. 비법 전수전. 유키 씨의 키는 182.2cm. 과연 팔굽혀펴기만으로 키가 커질 수 있을까요? 운동의 기본은 올바른 자세. 양손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손가락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척추를 곧게 펴줍니다. 운동은 자세만큼 호흡도 중요하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렸다가 숨을 참은 상태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키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우리의 유케 씨. 이러다 키다리 아저씨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유케 씨는 키가 커졌을까요? 정말 너무 궁금하다. 결과는 182.6cm. 팔굽혀펴기 전보다 0.4cm가 커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푸시업을 통해서 신장이 커진다는, 키가 커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푸시업 동작을 하게 되면 복부 근육이 수축하고 그다음에 가슴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라든지 가슴이 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평소에 숨어있던 키가 조금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리로 숨은 키를 찾는 또 다른 방법. 두루마리 화장지를 발과 무릎 사이에 각각 끼우고 앉았다 일어났다 5분간 실시. 화장지를 끼우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키가 커지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키로 고민하는 남성들이여, 언제 어디서든 팔굽혀펴기 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기죠.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만족스럽게 해결.